오늘의 날씨가 약간 꾸물이하네요. 우리 요 사과나무하고 요 복숭아를 심어놓은 지금 산인데요. 우리 아내가 지금 나와서 뭘 지금 뜯고 있는데요.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잔대순인데요. 일명 딱주라고 하죠. 딱주순을 이렇게 많이 지금 뜯어놨네요. 이렇게 딱주순을 이 가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뜯고 있네요. 딱주 어제 튼실해 올해? 아니 뭐 처음 거니까는 이제 여리여리하지. 여리여리하다고? 맞네. 맞네. 많이 올라왔네 벌써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맞네. 뭐 여기도 있고. 저희 요 지역은 남양이다 보니까 도라지 딱주가 상당히 많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막 올라와 있네. 이야, 많이 올라왔네요. 여기도 지금 딱주가 있고요. 딱주가 이게 몸에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. 여기도 이렇게 딱주가, 이 잔대가 이렇게 막 많이 올라오네요. 요, 딱주가 이게 뿌리도 좋고요. 요 잎도,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, 이 딱주는 어떻게 해갖고 먹어요? 응? 데쳐가지고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먹어봤는데도 모르겠다, 맛을 난. 간장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맛있죠. 봄나물 첫 봄나물이지 이게. 있네, 아우, 좋네, 그거. 막 싹이 올라오네. 올라오면서, 그냥 막, 꼬글꼬글하게 올라오는구만. 예, 쑥 뜯는 안약이 아니라, 지금, 잔대를 순을 따는 안악이네요. 여기도 있고요. 아, 많아요. 이렇게 이 뭐 많다. 다네 여기. 아이구야, 이 봐, 여기 모여 있구나. 다야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라니까 여기도 있고 봐봐. 여기도 있고. 아, 이거 뭐 수두룩하네. 여기 잔대가 여기도 있고. 없는 데는 없다는데. 없지. 잔대가 이게 응달에는 이게 안 자라. 남양에 따뜻한데 많이 자라지. 여기가 해가 잘 들거든. 여기 해가 잘 드니까 이게 많은 거야.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잔대 순을 지금 여기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중부 이북 지방에도 조금 좀 올라오겠는데요. 이번 주초 정도 되면은 오면은 그때쯤 또 이렇게 기회가 되신 분들은 채취를 해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좋겠네요. 여기도 좋은 놈 있네. 오늘 뜯으면 상당히 많이 뜯겠는데. 많다. 저기도 있고, 많아. 보이는 게. 우리 안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요도 있고, 요도 있고, 엄청 많잖아, 이렇게. 그냥 눈에 그 요도 있잖아.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, 여기도 있고, 이거 밟았네, 여기는. 아이고. 바쁘다. 바쁘지, 요도 있네. 지금 나는 농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나와갖고 또 잔대 순을 딴다고 해서 한번 와서 구경을 해봤네요.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, 여기 잔대, 아유, 이건 누가 밟았어? 보스가 밟았나? 보스가 발랐지. 이 밟아갖고 이 조금 더 길어야 아니 아니 지금 해. 땀을 따야 돼. 그럼 땀은 또 빨리 길어나지, 이제. 이게, 땀에는 이제 막 또, 새순이네. 옆에서 또, 새순이 돋아나가고, 한번더 따서 먹어도 된다고, 이게. 칼로 안 하고 가위로 하니까 좋네. 가위로 하면 아주 깔끔하게 잘 깔끔하게, 떨어지는구나. 똑똑 따버리니까. 손질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. 이게 참, 하나의 아이디어네. 요거 봐. 그거 딱 올라오잖아. 올라오는. 그래. 그게 이제 밀고 올라오는 거야, 새순은. 아주 좋아요. 새순은.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면, 여기 봐봐. 여기도, 아이고야. 이 오늘, 오예, 다못 뜯겠다. 여기 봐봐. 막 수두룩한데, 여기 뭐. 여기도 있고. 아이고야. 노르모이새는 또 농장에 올라가서 우리 염소들 밥을 줘야 되겠네요.
지금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곳이 지금 벚꽃이 아직 날이 차갑다 보니까 꽃망울이 진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피지 않고 있네요. 복숭아꽃도 그렇고요. 우리 아내는 지금 여기 잔대순을 땅에 놔두고 노르무이새는 농장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좋은 주말 되시고요. 노르무이새는 내일 아침 밥상에 또 잔대순 무침이 올라오겠네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